매년 15%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성마기업 주식회사는 기계 설비, 소방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 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 설비를 시공하는 기계 설비 전문 시공 기업입니다. 뛰어난 기계 설비 시공 기술력으로 수많은 기업들에게 인정받은 기업.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안전한 기계 설비 시공에 앞장서온 기업.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 바로 성마기업 주식회사입니다. 2018년 부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절대 개회를 선언한다! 따뜻한 새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2018년 부천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종합개회식을 부심한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7번째 맞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를 위해서 열과성을 다해주신 이종태 수석부회장님과 각 종목별 회장님, 또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일간의 평창올림픽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멋진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마음뿌듯합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는 이념을 뛰어넘어 단합과 화합과 공정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과 성장과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우리에게 감동을 남겨준 영미 신화로부터 남북 단일팀 구성과 대북 특사 파견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번영의 물꼬를 튼 값진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제2의 영미 신화를 써내려갈 스포츠 스타의 탄생을 우리 체육인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현민 선수를 우리가 우리 체육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한다면 제2의 영미신화의 주인공을 우리 부천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체육인들 간의 화합과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외활동 함께 최적인 시기에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를 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무심양으로 도와주신 우리 강동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천시 의장기 대회는 총 57개 종목단체 중 체육회 31개, 시니어 9개 종목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2,700명 정도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한 15,0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모든 대회는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 그 협회장들, 협회장님들이 항상 그 협회장들 이모님들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치지 않는 경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요. 또한 모든 종목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선후의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에는 2018년에는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대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금강 100세 시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이 시니어 선수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100살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00살까지 잘 살 것인가 운동해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운동을 잘 하시면 100세를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덜 드려도 됩니다.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훨씬 자주 병원에 갑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예산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올림픽도 다른 그런 그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아주 작은 예산으로 우리 세계 시민들이 모두 다 감동하는 그런 기회 시간이 있는데 오늘 개회식에서 보여준 공연은 정말 우리 것을 살려서 아주 멋진 공연을 보여주셔서 야, 이게 나날이 발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감동과 그리고 소통과 즐거움과 그리고 건강을 선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멋진 그런 그 대회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수의 거제도에 동백꽃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우리 부천에도 이제 꽃잔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시대도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겨울 이제 기지개를 좀 활짝 펴면서 활발한 체육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연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치기 실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부위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 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여기 메밀국수 세 개만 주세요. 선생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두 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맺는 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 물로 삶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세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닭무침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장아지면의 최고의 재산을 가진 활짝 피는 메밀로 빨리 오세요.